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리소종, 액포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요건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물질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그런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그 전에 맛보기로 일단 구조와 그 다음에 대략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익혀가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소기관인데 이게 이제 세포 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많아지고 필요 없으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예, 제가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에 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막이 있습니다. 즉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세 개 있다고 했죠. 뭐?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렇게 딱 세 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외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내막이라고 안 하고 크리스테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막이에요. 크리스테도 내막. 내막인데 이게 이렇게 주름져 있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주름져 있는 내막이 조금 특별해. 아무 내막 외막 염록체만 해도 내막이 이렇게 주름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름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름진 내막을 크리스테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좀 독특하니까 모양이. 자, 근데 여러분이 좀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요. 주름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주름질까? 우리 뇌도 주름지고 위에 있는 융털도 주름져 있고 주름지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작은 공간에 많이 널려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 펴져 있는 게 요게 이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구겨져야 됩니다. 그죠? 주름져야 돼. 그래서 주름져 있다는 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왜 넓어져야 되느냐?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뭔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표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름져 있는 구조들은 생명체 내에서 주름져 있는 구조들은 뭔가 좀 특별한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 뇌가 굉장히 주름져 있는데 뭐 하는 일 많죠. 요거 내막도 하는 일 많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크리스테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내막을 크리스테라고 부르는데 왜 내막이라고 안 하고 크리스테라고 하냐? 주름져 있는 내막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요 공간 외막과 내막 사이. 그래서 막 사이 공간. 그죠? 내막과 외막 사이. 막 사이 공간. 그 다음에 요 내부 공간 있죠? 요 내부 공간 여기 전체 여기를 뭐라 부른다? 기질이라 부른다. 기질. 그죠? 영어로 매트릭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기질. 그 다음에 요 미토콘드리아는 일단 지금 구조를 보는 거니까 구조상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리보솜. 여기 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 지금 요 바깥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런 구조겠죠? 요렇게 이제 세포가 있고 네. 여기 이렇게 핵이 있을 겁니다. 요런데도 리보솜들이 있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도 고유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리보솜. 그리고 침강계수가 요 바깥에 있는 리보솜과 안에 있는 리보솜이 다르더라. 이건 원핵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리고 DNA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DNA는 정보고 이 정보가 표현되면 단백질이 되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리보솜이야. DNA와 리보솜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DNA가 있다는 얘기는 정보를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 DNA 세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DNA, 세균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진핵세포 내부에 있지만
원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특징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포 공생설로 설명을 합니다. 얘가 원래 원핵 생물이었는데 진핵 생물과 우연히 같이 살게 되었다. 공생관계로.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을 대는 거죠. 왜냐면 진핵 생물은 이런 원형 DNA를 갖고 있질 않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갖고 있다. 조금 신기한 구조. 그러면 원형 DNA나 리보솜은 어디에 있냐? 기질에 있는 겁니다. 자,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몇 개 구조 안 되니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여기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되는 이유. 미토콘드리아한테 산소를 갖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면은 코로 쭉 들어가서 피 따라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산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먹은 밥을 산화시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ATP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좀 더 많겠죠. 대표적으로 뭐 근육세포 같은데. 그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막 해서 근육에 에너지 요구량을 많이 지속적으로 키워놓으면 근육세포에 뭐가 많아져?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어. 즉,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소모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많이 만들면 근육 속에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요 미토콘드리아들이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집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좀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운동을 하면 밥을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찔 수 있다. 짧은 꿀팁, 네, 드렸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핵이 정하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판단합니다. 부족하면 늘리고,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분열해서 늘어나지 않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구조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엽록체 보겠습니다. 자, 엽록체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도 에너지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엽록체, 동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았겠죠, 그쵸? 밥 안 먹어도 되고 제 팔이 만약에 뭐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녹색이면은 배고프면은 수업 시간에 바깥 창 바깥으로 팔을 이렇게 내놓으면 팔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녹말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면은 뭐 좋겠죠. 하지만 없습니다. 요거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물들이 가지고 있죠. 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없고. 자, 요거 보시면 구조가 요 외막, 내막 요렇게 이중막입니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근데 여기 보시면 외막 평평하고 내막도 평평합니다. 즉 구조가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의 주름진 내막은 세포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TP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그런 장치들이 그 내막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엽록체는 이런 구조가 특별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여기서 뭔가 엽록체가 하는 주요한 일을 하진 않겠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동전 모양의 주머니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제가 몇 개 안 그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즉 이게 막인데, 그죠? 막이 내부에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뭔가 독특하게 막의 면적을 넓히는 걸 내막을 꾸기는 게 아니고 내부에 동전 모양의 막을 만들어가지고 표면적을 넓혀놨어. 아, 그러면 엽록체가 하는 일이 광합성인데 광합성의 주요한 키가 여기에 있겠네. 이렇게 구조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막의 표면적이 저렇게 넓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요 동전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틸라코이드라 부릅니다. 요 동전 하나, 동전 하나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요 동전 세트, 요거를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그라나. 그 다음에, 네. 요 내부 공간을, 예, 루멘이라고 부릅니다. 루멘. 루멘. 혹은 그냥 편하게 틸라코이드 내강. 내강이, 강이 공간강자니까 틸라코이드 안쪽 공간. 이런 뜻이죠. 그냥 루멘이라고도 쓰고, 틸라코이드 내부라고도 쓰고,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틸라코이드 안쪽 공간을 얘기한다. 됐고, 그 다음에 요 틸라코이드, 요 그라나로 쌓여있지 않은 요 내막 안쪽 공간, 요런데 있죠. 요런데를 뭐라 부르냐면 스트로마라 부릅니다. 스트로마. 그리고 염록체도 자기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보솜이 70S입니다. 즉 원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리보솜, 원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를 염록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 기원을 얘기할 때 얘네들은 원핵 생물이었는데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나 보다. 이런 증거들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증거가 있는 염록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핵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는 세포 공생 관계로 맺어져 있다. 기원이 원래 다른 애였는데 세포 안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지금 있는 구조물이다. 네, 요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이걸 세포 내 공생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증거가 이겁니다. 요거. 네. 마찬가지로 염록체도 자기 고유의 DNA와 그 다음에 리보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복제와 증식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스스로 합니다. 네, 약간 좀 독립적이죠.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염록체를 요거를 세포에서 떼내가지고 바깥에 그냥 놔두면 혼자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해. 옛날에는 혼자 살았겠죠.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제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거의 대부분 필요한 어떤 물질들은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공급을 해주고 고유의 몇몇 가지의 단백질 같은 것들만 이 DNA에 정보가 들어있어서 요 정보를 요 리보솜이 읽어가지고 만듭니다. 광합성의 주요한 몇몇 가지 애들은. 근데 사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은 바깥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공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 그래서 염록체가 하는 일은 광합성을 수행한다. 광합성. 그죠? 광합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라나에 뭐가 있냐면은 요 그라나가 광합성이라는 게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햇빛을 이용할 수 있는,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색소, 염록소, 뭐 A, B 이런 거 있죠. 그런 색소들이 이런 틸라코이드 막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네. 염록소는 녹색깔을 띠는 색소야. 그게 틸라코이드 내부에 가득 들어있고 이게 염록체 전체에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염록체가 녹색으로 보이고 이런 염록체가 세포에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전체가 녹색으로 보이고 그런 녹색 세포가 여러 개인 입은 전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녹색으로 보여? 네, 색깔을 이용할,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할게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색소라고 하는 건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구나. 그리고 그게 틸라코이드 막에 붙어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당 합성이 일어나는구나.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들이 좀 낯설고 구조가 좀 특별하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용어, 구조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능은 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리소좀. 리소좀은 그냥 작은 소낭이에요. 소낭. 이렇게 작은 주머니입니다. 그냥 이 주머니. 근데 이 안에 다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네. 어떤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를 잔뜩 들어 갖고 있는 거야. 종류별로. 그죠? 탄수화물도 분해할 수 있고 지질도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가수분해 효소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이게 리소좀이에요. 주로 이제 동물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동물. 그럼 식물에는 아예 없냐? 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생물을 얘기할 때 100%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아. 그냥 평균적으로 어디에 맞냐야. 종류, 생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동물은 리소좀을 가지고 있고 식물은 리소좀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기는 것 같지만 사람 손가락 몇 개입니까? 다섯 개라고 대답할 거죠. 근데 실제로 손가락이 세 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섯 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곱 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손가락이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형을 너무 어렵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요 리소좀이 가서 달라붙으면 이 내부에 있는 소화 효소가 그 달라붙은 그 물체한테 가서 이 물체를 분해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얘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핵에 달라붙거나 뭐 멀쩡히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달라붙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터져가지고 세포질 내부로 막 이런 소화효소들이 떠돌아다니거나 이랬을 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 아무거나 막 다 소화돼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독특한 장치를 합니다. 무슨 장치를 하냐면 리소좀은 이 내부의 pH가 여기가 pH 5 정도 됩니다. 요 내부가 요 리소좀 바깥에 세포는 세포 내부는 pH 7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 내부는 pH 5로 유지하고 있어. 산성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효소들도 산성 환경에서 잘 분해 기능을 하는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소좀이 원치 않게 터졌어요. 터졌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이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네. 요 바깥의 pH는 7이다 보니까 이게 터져서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이 효소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리소좀 터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세포 소기관 그냥 무분별하게 피해받을까봐 요런 또 장치를 또 해놨죠. 그리고 리소좀 같은 경우에 오래된 세포 소기관 재기능 못하는 애들 요런 애들한테 리소좀이 쓱 가가지고 달라붙어서 분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소화시켜서 포도당 분해해가지고 포도당 그 분해산물을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러니까 씹을 수 있게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넣어주면 얘가 이제 ATP를 뱉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서 나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밥만 먹고 ATP를 안 줘요. 이상해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슥 그 지나가는 정찰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해 하고 딱지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인식해가지고 리소좀이 슥 가요. 너 요새 일 안 한다더라? 그러면서 우리 좀 만날까?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주변으로 리소좀들이 가서 달라붙으면서 하나가 붙는 건 아닙니다. 이거 딱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크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막 이만하니까 이거 하나가 여기 달라붙는다고 이거 전체 pH가 어떻게 달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몇몇 개가 달라 가가지고 동시에 붙어서 미토콘드리아 요것들이 가서 막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시켜버립니다. 분해되면 그 조각들은 재사용합니다. 그죠? 분해해서 이것도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일 거 아닙니까?
그 단위체들이면 뭐 포도당이든 뭐 아니면 아미노산이든 이런 것들로 쪼개지면 그것들을 다시 재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네. 그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막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출동해서 분해시켜버립니다. 리소존은 우리 몸 내부에 불필요하거나 뭐 아니면 우리 몸이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탄으로 가수분해가 이제 분해시키는 거니까 폭탄이죠. 그걸 이용해서 다 분해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백혈구의 식균작용이라든가 뭐 어떤 기관이 없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세포 소기관이 사라져서 재사용하게 하는데 요런 데 사용되는 게 리소존입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또 심각한 병이 됩니다. 테이삭스 병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지질이 리소존에서 분해되지가 못해. 리소존이 원래 정상이면 이런 강글리오시드라고 불리우는 요 물질을 분해해줘야 되는데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요게 분해가 안 되면 뇌세포에 축적이 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존조차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재기능 못할 것 같은 뭐 없어도 그만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재기능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인체의 신비죠. 리소존 알겠죠? 가수분해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애 만나면 들어와. 해서 딱 껴안고 분해시켜가지고 조각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리소존입니다. 동물이야. 식물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식물은 리소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노폐물이 생겼을 때 그걸 가수분해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액포라고 하는 이 공간에다가 짱 박아요. 그냥 넣어놔. 노폐물을. 예. 노폐물, 그 다음에 뭐 어떤 독성 물질 같은 거를 그냥 액포에 짱 박아놓습니다. 계속 노폐물이 그냥 여기 쌓이는 거야. 여기 뭐 색소 같은 물질도 쌓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물질들,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계속 저장해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액포 내부에 노폐물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식물 세포일수록 이 액포의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세포 벽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얇은 철제 이렇게 철제판이 있고 얇은 철제판입니다. 그냥 비어있어, 속이. 그냥 얇은 철제판. 여기에 누가 이렇게 앉으면, 여기 앉으면 구겨져 버리겠죠? 이거 구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채운 다음에, 풍선을 채운 다음에, 이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앉아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삼투압을 유지해 주는 거야. 요런 압력을 액포가 요빈 공간을 꽉 채워가지고 요 내부를 채워가지고 그쵸? 농도를 맞추면서 채워가지고 요런 외부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런 노폐물이나 뭐 필요 없는 것들 요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무기용 같은 것도 저장합니다. 그냥 창고예요. 그냥 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게 좀 재밌는 게요 액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에 쌓여 있는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여기 이제 식물들이 요 잎을 이렇게 탁 먹었을 때이 액포가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독성 물질들이 나와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들 보면 새수는 먹는데 이게 크면 못 먹는 뭐 그런 것 많죠. 그런 식물들 많죠. 그런 식물들의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물들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데치면 돼. 데치면 세포에 끓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싹 데치면 이런 내용물들이 터지면서 요런 것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죠. 새순을 먹거나. 새순은 아직 노폐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독성물질도 많지 않아. 그래서 먹었을 때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왜 이제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리고 식물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식물도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공포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동물들이 어떤 자기 이제 나무가 있을 때, 여기를 막 초식동물이 뜯어 먹으면, 이 나무의 다른 이파리에, 이 액포에 어떤 맛없게 하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나 어떤 노폐물들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이파리를 맛없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노력도 합니다, 식물은. 그러니까 이파리를 자꾸 뜯어 먹을수록 맛이 없어서 다른 나무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는 거야, 식물이. 식물의 방어 작용 중에 하나죠. 재밌죠? 예, 액포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리소좀의 처리 방식과 액포의 처리 방식은 다르죠. 네. 동물과 식물의 어떤 그 생존 전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개 배웠어요. 뭐뭐 배웠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소좀, 액포. 머릿속에, 얘네 뭐 하지? 떠오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